네,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한미약품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비만 치료제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미약품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비만 치료제를 낙점하고 부작용을 거의 없앤 차세대 비만 치료제 4개를 동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내년 초에 GLP-1으로 불리는 그 다수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들을 개발 트랙에 잇따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던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후보 물질을 최근 비만으로 정증을 바꿔서 임상 3상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최소 4개 이상의 차세대 그 비만 치료제들이 그 차례로 임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원래 한미약품은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2025년까지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차세대 비만 치료제들은 내년 초부터 이렇게 차례로 임상에 돌입을 하면 임상 1상부터 가게 되면 2030년까지는 늦어도 상용화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제약 업체들도 관련 종목들이 지금 뜨고 지고 이렇게 부침이 심한 편인데 자, 한미약품에서 지금 네 가지를 준비하고 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효능이 좀 어떤가요? 네네. 효능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 지방 감소 효과를 기존의 치료제 대비 아주 크게 월등히 높인 제품, 그리고 비만약을 복용할 때 근육량 감소도 같이 되는데 네. 이걸 좀 막아주는 제품, 그리고 비만약인데 먹으면 또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 치료 그 지방을 그 근육을 오히려 높여주는 그 근육량을 오히려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낸 제품. 그게 체중도 줄고 근육량도 늘고요. 네네네. 아, 운동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완전 차세대 비만약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먹는 경구용 비만약 이렇게 해서 개발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용화돼 있는 비만 제품들은요. 사실 부작용 보고가 좀 종종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투약을 갑자기 중단을 하면 요요가 올 수 있고 근육만 빠지고 내장 지방은 또 그대로 남아 있게 해서 네, 건강을 근육 빠지고 내장 지방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건강을 또 해칠 수 있다. 이런 부작용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약품은 2030년이라고 이게 조금 넉넉하게 제 상용화 기간을 잡는 대신에 이렇게 상당한 부작용들을 줄인 그런 제품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발이 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요.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가 됩니다. 가장 진도가 빠른 이제 후보 물질을 보니까 지방 감소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제품이 가장 빨리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해당 후보 물질에서 동물 실험을 했더니 지방 감소 효과가 25% 줄어든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25%요? 네, 현재 비만 수술 중에서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 체중 감소 효과가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수술이 25% 효능이 있다고 하면 이 한미약품의 약이 25%면 수술이 필요 없어지겠네요. 네, 사실상 이제 그렇게 되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상용화된 치료제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나 뭐 모델 킴 카사디안이 사용한 걸로 알려져서 입소문을 이제 많이 탔는데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는 거고 평균 17에서 18% 가량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주사제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상황이죠? 위고비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 들어왔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위고비 전에 싹센다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매일 한 번씩 주사를 해야 되고 지방 감소 효과는 5에서 10% 수준으로만 알려집니다. 또 올해 연말에 FDA 승인을 받을 걸로 기대되는 일라이 릴리라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그 마운자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은 임상시험에서 지금 현재 최대 26.6%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아직 네. 뭐 퍼센트가 훨씬 더 높네요. 네네. 아직 근데 임상 결과일 뿐이고 지금은 제2형 당뇨 치료제로 이제 그런 임상 결과를 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또 추가로 받아야 하고 또 이제 이게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아마도 현재까지 상용화된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지방 감소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좋은 약들이 지금 개발 중이고 임상 시험 중인데 자, 한미 약품의 아까 부작용을 없앤 약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은 전통적으로 좀 대사질환 치료제에 강점 있는 회사가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한미약품은 원래 비만, 당뇨 등 대사질환에 강한 회사입니다. 2010년 초반까지 계량신약 비만약 슬리머라는 걸 이제 개발해서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한 전적이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이제 보유한 후보 물질 중에서 GLP-1에 글루카곤을 더한 듀얼 아고니스트라는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2015년에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 수출을 한번 했었는데 당시 적응증이 비만, 당뇨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효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술 반환이 됐지만 당시에 그 체중 감소 효과가 12%라는 이제 효과를 확인했는데 2015년이니까 12%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도 수치죠? 네, 괜찮은 수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약품은 이번에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을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원래 잘 하던 걸 더 잘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으로 이제 임하는 것으로 이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안으로 기존의 R&D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그 비만약을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미약품이 비만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불리는 내시 그리고 당뇨 이런 거를 하나에 묶어서 카테고리로 봤다면 이제는 비만은 따로 빼가지고 좀 이쪽에 연구 개발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중장기 전략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약에서 초격차 제품을 출시를 해서 좀 승기를 잡겠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좀 잘하던 것을 또 따로 떼어내서 훨씬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먼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그 투톱이라고 말을 하면 말씀드린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보 노디스크 위고비 같은 제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공급량 부족 사태를 이제 겪고 있죠. 시청도 유럽에서 1위를 올랐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위고비 판매량은 7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9,720억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6배 늘었고요.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 같은 경우 이 매출액은 2분기 1조 3천억 원, 그래서 1분기 대비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비만 인구는 오는 2035년까지 세계 전체 인구의 24% 수준이 될 걸로 관측이 됩니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치는 1000억 달러, 우리 돈 132조 3,50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132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미약품까지 알아봤고요.